목사 아들 고우림, 김연아와 시월 결혼. 결혼이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우림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고우림은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김연아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10월에 신부된다. 예비 신랑은 누구? 속보. 피격킹 김연아 10월 결혼. 성악가 고우림과 웨딩 마치. 김연아 고우림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10월에 신부가 됩니다. 예비 신랑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탈라 멤버로 활동 중인 인기 팝페라 가수 고우림입니다. 김연아 소속사 올드 스포츠는 25일 조선닷컴에 김연아와 고우림이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화촉을 밝힌다고 밝혔죠. 고우림 소속사 비트 인터랙티브도 공식 입장을 내고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월드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에서 처음 만났으며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양 소속사는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장소는 알리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피겨 여왕으로 등극했죠. 그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현재 김연아는 링크에서 후배 선수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고우림은 2017년 JTBC 팬텀 싱어2에서 최종 우승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보컬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입니다. 2018년 정식 데뷔한 포레스텔라는 지난 5월 첫 미니앨범 더 비기닝 월드 트리를 발매하고 현재 전국 투어 중입니다. 김연아 고우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